네, 8번. 이제 잡설은 그만하고, 자, 분노의 문제 풀어봅시다. 이거 별표 5천만 개 쳐놓으세요. 이거 반드시 기억해놔야 돼. 예. 그죠? 아이는 부모의 거울이다. 자, 뭐가 어떻다는 얘기예요? 어떤 부모들은 그들의 아이들을 돌보지 않는다는 사실에 나는 무척 놀랐다. 뭐가? 어떤 부모들 그럼 큰일 나. 그죠? 한마디로 뭐가 어떻다는 얘기야? 나 무척 놀랐어요. 영어로 시작. I was so much surprised. 따라해보세요. I was so much surprised. 시작. 됐죠? 이때 so much는요. 어디 들어가도 돼? 요 뒤에 들어가도 돼요. I was surprised. 난 놀랐어요. 얼마나? So much. 이렇게 가도 돼. 두 마디로 나눠도 되고. 이거는 뭐야? 그토록 많이 놀랐습니다. 그래서 이거 한마디로 잡은 거죠. 그죠? I was so much surprised. 됐죠? 자, 그 다음에 뭐가 궁금해요? 왜 놀랐는데? 그죠? 왜 놀란 거예요? 어떤 부모들은 돌보지 않는다는 사실에 놀란 거지. 한마디로 어디에 놀란 거야? 사실에 놀란 거야. 그럼 그냥 사실이에요? 아니면 그 사실이에요? 그 사실이지, 그죠? 딱 한, 이거 다 얘기 안 하고 있잖아. 딱 한마디 하려고 하면, 아우, 야, 그 사실에 나 되게 놀랐어. 여기까지 해야지. 그가 빠지면 어떡해? 아우, 나 소식에 많이 놀랐어. 이 말이 돼, 이게? 말이 안 되지. 그래서 그 소식이에요. 뭐가 될까요, 영어로? At the fact. 소식이 아니라 사실이지, 그죠? 그래서 그 사실에, 그죠? 시작. I was so much surprised at the fact. 됐죠? 자, 그 사실인데 이제 뭐가 궁금해? 어떤 사실이냐? 이거죠, 그죠? 어떤 사실이에요? 어떤 부모들은 아이들을 돌보지 않는다. 줄이면 어떤 부모들은 돌보지 않는다는 사실이지. 뒤에 뭐가 와? 주어 동사 올 거니까 뭐가 어쨌다고 앞에 붙이는 건 뭐예요? 대시지, 그죠? 이때 대시는요, 우리가 뭐라 그래? 팩트 뒤에 왔기 때문에 얘를 꾸며주는 동격이라고 부르지만 우리는 그런 거 말고 어떤 팩트, 어떤 팩트, 어떤 떤떤떤떤떤 이거야. 어떤 팩트 뒤에 뭐예요? 어떤 부모들은 돌보지 않아요. 그래서 some parents do not take care. 그죠? 돌보다가요, take care예요. 외워두시고요. take care, 돌본다 이런 얘기야. 그래서 주어 동사 앞에 대시 왔으니까 some parents가 do not take care 한다는 fact로 해석이 되죠. 뭐뭐 한다는 fact. 그래서 이거 동격이라고 부르는데 이때요 사실은 이거 이렇게 at the fact 빼버려도 되는 거 아시죠? surprise that some parents 이렇게 가도 되는 거. 왜? 대절 앞에는 전치사를 못 쓴다 그랬으니까 거기다 또 fact 명사를 추가해 준 형태라고. 안 그러면 전치사 없애라 그랬잖아. 없애면 얘도 같이 없어져야지. 다 없어져 갖고 I was so much surprised that 바로 넘어가도 돼요. 그때는 뭐라고 해석을 해야 돼? parents가 돌보지 않아서 놀랬다. 이 정도로 해석을 해야지. 대충 한마디로 그냥 안아서. 그죠? 팩트 들어가면 않는다는 그 사실에 놀랐습니다. 이렇게 되는 거고요. 그래서 이 대절이 사실은 놀랬다 뒤에 이렇게 전치사 뒤에 오는 경우에는 전치사를 없앤다 혹은 동격의 명사를 추가해 넣는다. 이 두 가지 방법을 설명하기 위해서 이 문제를 한번 해본 거예요. 됐죠? I was so much surprised at the fact that 이 방법이 하나가 있고 I was so much surprised that 이 방법이 두 가지가 다 있다. 됐죠? 그냥 요거 없이 그냥 surprise 대수 넘어갈 때는 여기 해석이 some parents가 do not take care 해서 놀랬다 이렇게 가니까 이때는 부사조용법이 돼요. 부사절 접속사로 불리는데 그것까지는 여러분이 아시면 좋고 몰라도 상관없고요. 자, 그럼 이제 뭐가 남았어요? 누구의 케어를 취하느냐 이거지, 그죠? 누구의 케어를 취해요? 누구의? 그들의 아이들을 돌본다 그랬으니까 of their children 들어가요. 그래서 여러분 take care of란 수거는 뭐 4,500만 우리 국민들이 다 알고 있는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그들의 아이들 이렇게 해서 완성이 되겠어요. 자, 한마디로 뭐가 어쨌다고? 시작. I was so much surprised. 어디에 놀랐어요? 시작. I was so much surprised at the fact. 그 사실에 놀랐습니다. 어떤 사실일까? 시작. I was so much surprised at the fact that 누가? Some parents do not take care. 돌보지 않아요. 그죠? 누구를 돌보지 않나요? 완성해 봅시다. 시작. I was so much surprised at the fact that some parents do not take care of their children. 되시죠? 자, 이렇게 해서 하나의 문제 해봤는데 어렵죠? 그죠? 요 정도 여러분 연습해 보시고 첫째, 이해가 되시면 돼. 이해가 되면 돼요. 그죠? 왜? 연습하는 거는 그거는 그 어려운 게 아니니까, 그죠? 그래서 연습은 여러분들이 100만 번 하시고 이해가 되셨으면 된다, 그랬죠? 자, 제가 빨리 해볼 테니까 눈 감고 한번 들어보세요. 자, 들으면서 바로 해석해야 돼. I was so much surprised at the fact that some parents do not take care of their children. 되셨나요?
이런 걸좀 바꿔볼 테니까 한번 들어보세요. 이거는 뭔지, 그죠? I was so much surprised at the fact that so many Koreans are worried about their children. 들리시나요? 그죠? 많은 한국 사람들이 자기 자식들 때문에 걱정을 하고 있다는 사실에 나는 놀랐습니다. 이런 표현이 돼요. 오케이? 네, 자, 그렇게 해서 8번 문제 해봤고요. 9번 넘어갑시다. 아, 9번이에요. 9번은 넘어갔고요. 교재에만 있고 우리 수업에서는 다루지 않을 거예요. 자, 10번으로 넘어가세요. 나는 동물원이 아무 소용이 없다는 주장에 철저히 반대합니다. 그럴만하죠. 동물원이 중요하잖아, 그죠? 이 토플 문제예요. 토플 문제. 근데 토플, 토익 다 나올 수 있는 문제죠, 그죠? 토익 스피킹, 토플 스피킹이 나올 수 있는 문제예요. 나는 동물원이 아무 소용이 없다는 주장에 철저히 반대합니다. 됐죠? 동물원은 영어로 뭘까? The zoo 그래요. Zoo, zoo. 이 z 발음인데요. 이건 나중에 이제 그 스피킹에서 아마 강의가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소용없다는 뭐였어요 우리? useless, 그죠? 여러 단어로 하면 뭐가 있어요? of no use라는 표현도 있어요. of no use. 그 다음에 주장은 뭐죠? 주장. 의견 주장 뭐예요? opinion. 야, 이렇게 주제가요. 뭔가 좀 사회적인 부분으로 확장이 되잖아. 그럼 단어가 문제가 된다고, 그죠? 가끔 여러분들 중에서 아 선생님 이제 어수는 슬슬 보이는데요 단어를 너무 몰라서 야, 너무 힘들어요 그런데 단어장은 어떤 게 좋은가요? 또 이런 걸 질문을 하고 그러세요. 제 답은 뭐냐? 여러분이 사시는 그 단어장이 최고 단어장입니다. 물론 제가요 이제 조만간 그 좋은 단어장들 이게 예, 저 소개를 해드리는 텐데 예,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거는요 여러분한테 맞고 여러분이 보시기에 재밌게 볼 수 있는 단어장이면 좋아. 그래서 Just please go to the bookstore, okay? 어디든, 그죠? Bookstore에 가세요. Take a look at some books, vocabulary books. 책을 좀 보시라고 이렇게. 봐가지고 있잖아. 편집도 예쁘고 그래서 좀 공부하고 싶은 단어장 있잖아요. 그거 사세요. 다 똑같아. 영어 사전 안에 있는 단어를 뽑아놓은 건데 뭐가 달라. 그죠? 그래서 단어장 하나 사가지고요. 심심할 때마다 좀 외워두시라고. 어순이 잡히고 나면요. 뭔가 단어만 알면 막 될 것 같거든? 그때 외우면요 단어가 잘 외워져 기가 막히게. 그런데 영어에 대해서 흥미도 없고 어떻게 그냥 괴롭다 이런 상태에서 단어를 외워라 그러면 그건 정말 안 외워진다, 그죠? 네, 그래서 단어 보시고요. 자, 그렇게 하시고 그다음에 반대한다란 말이 있는데요. 이 반대한다란 말은 조금 외워두실 필요가 있어요. 아주 중요한 표현이니까. 그래서 be against란 단어 좋아요. 우리가 그 보호 부분에서 뒤에 나올 텐데. against죠. 이 against라는 말이 뭐냐면 맞짱뜨고 있는 상태를 나타내는 말이거든. 그래서 부사도 되고 뭐 형용사도 되고 저 전치사도 되고 그러는데 뭐 이렇게 맞짱되는 상태를 나타내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I am against 이 얘기 뭐야? 나 반대해요. 나 이거예요. 이런 표현이 있는 거죠. 그다음에 oppose라는 단어가 있어요. 또 oppose. 요게요. 뭔가를 맞짱뜨다. 뭔가를 반대하다. 이런 아주 강한 의미의 반대하다는 동사예요. 그죠? 예, 그걸 알아두시고 또 disagree라는 단어도 있죠. disagree. agree라는 말은 뭐지? 이건 동의하다지. 근데 disagree는 뭐냐면 동의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don't agree. 이걸 disagree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보다는 이게 좀 약하죠. 그래서 동의 안 해요. 이런 뜻이에요. 그죠? 이런 단어들로 좀 챙겨두시고요. 이 oppose랑 비슷한 걸로 이렇게 be opposed 이런 수거도 하나 좀 챙겨드세요. Be opposed to. 그 얘기는 나는 opposed 된 상태예요. 나는 반대되는 상태예요. 어디에? To something. 뭔가에 반대하는 상태다. 이런 표현. 요거를 이렇게 좀 길게 쓸 수도 있고. 그래서 이런 표현들 좀 알아두시고요. 자, 우리 답에서는 어떻게 나왔는지 한번 봅시다. 한마디로 뭐가 어떻다는 얘기예요? 나 반대해요. 그랬는데 여기 철저히라는 말 있죠? 철저히라는 말이 친하면 뭐야? 철저하게 반대한다는 얘기니까 한마디로 잡아서요. 철저히 반대합니다. 시작. I am absolutely opposed. 요거예요. 그래서 여기 PP형으로 썼기 때문에요. opposed 된 상태예요. 이런 뜻이야. 나 지금 반대하는 상태야. 평소에 반대하고 있는 상태야. absolutely. 따라해보세요. absolutely. absolutely. 절대적으로. 그죠? 이런 뜻이에요. 난 절대적으로 반대하고 있어. 됐죠? 그럼 뭐가 궁금해? 어디에 반대하니? 어디에 반대하나요? 동물원이 아무 소용이 없다는 주장에 한마디로 뭐해? 주장에. 그죠? 그러나 주장이라고 말씀 안 되겠지. 뭐라고 해야 돼? 그 주장에 반대합니다. 아우 나 거기 반대해요. 이거지? 더 줄이면 거기에야 거기에.
근데 정확하게는 그 주장에 영어로 뭐가 될까요? To the opinion 됐죠? 자, 읽어봅시다. 시작. I am absolutely opposed to the opinion. 그 주장에 반대합니다. 됐죠? 그럼 어떤 주장인지 궁금하겠지, 그죠? 어떤 주장일까요? 동물원이 아무 소용이 없다. 주어 동사 나오니까 뭐가 나와야 돼? 뒤에 대시 나와야지, 그지? 됐 나왔죠? 그다음에 동물원이 아무 소용 없다. 영어로 어떻게 될까? The zoo is useless, 그죠? Useless 쓰시면 돼요. 자, 같이 가봅시다. 한마디로 나는 어떻다고? 시작. I am absolutely opposed. 나는 반대하고 있습니다. 어디에 반대하나요? 시작. I am absolutely opposed to the opinion. 그 주장에. 어떤 주장일까요? 시작. I am absolutely opposed to the opinion that the zoo is useless. 되셨나요? 예, 빨리 가볼게요. 시작. I'm absolutely opposed to the opinion that the zoo is useless. 이렇게 가시면 되겠습니다. 이해되시면 여러 번 반복해서요. 여러분의 어떤 걸로 만들어 보시고, 새로운 문장도 만들어 보세요. I am absolutely opposed to the opinion that some parents do not take care of their children. 한번 해보시라고. 아까 내가 한 잡서를 보고 나서, 저는 선생님, 돌보지 않는다는 사실, 그게, 예, 전 반대예요. 이렇게 갈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그죠? 응용하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네. 10번까지 했고요.